자, 오늘 나가게 될 거는 파트 5의 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릴 텐데, 기본적으로 그 리스닝 자체가 몇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?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죠? 그러니까 당연히 파트 5가 나오겠죠? 일단, 파트 1 through 4까지는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계십니까? 네. 파트 1은, 2는, 3는 어떻게 돼 있어요? 얘네들은 다? 그 대박. 얘네들은 컨버세이션이다. 반면에 파트 4하고 5 같은 경우에는 뭐다? 모노로그. 이거는 모놀로그로 이루어져 있다. 이거는 1, 2, 3는 다이얼로그. 4, 5는 모놀로그.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. 그리고 파트 1, 2, 3 같은 경우에는 각각 몇 문항씩이다? 10문항. 10문항씩 제시가 되고요. 파트 4는 6개, 파트 5는 4개로 이루어져 있죠. 자, 그러면 이 파트 1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? 한명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ABCD 얘기를 해야 되는 거. 파트 2는 남녀, 남. 그 다음에 네 번째 말할 이 부분이 ABCD가 나오는 거죠. 문장 완성하는 거. 그리고 이제 파트 3에서는 남녀, 남녀, 남녀. 이렇게 세번 텀이 돌고 그 이거에 대해서 3, 5, 2 패턴으로 출제가 되죠. 세 문제는 메인 아이디어, 다섯 문제는 코렉트나 디테일, 두 문제는 인퍼런스 퀘스천으로 출제가 되죠. 그 다음에 모놀로그 같은 경우에는 여섯 문제가 나오는데 얘가 이제 31번부터 36번까지잖아요. 그래서 얘의 구조도 얘는 모놀로그니까 그냥 쭉 계단식으로 노트테이크 하시면 되겠고, 이 구조가 2, 3, 1로 이루어져 있죠. 그래서 두 문제는 메인 아이디어, 세 문제는 코렉트나 디테일, 한 문제는 인퍼런스 퀘스천으로 이루어져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될게그 파트 5인데, 일단 얘는 파트 4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모놀로그로 이루어져 있으나 길이가 좀더 길다. 뭐 대략 그 5타임스 정도로 보시면 돼요. 1.5배. 파트 4의 1.5배. 정해져 있지 않아. 이제 이건 뒤에 룰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대략 몇 단어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서, 그 얘보다는 좀 길다라는 정도 생기시면 되겠고, 얘는 37번에서 40번이라서 넘버링을 예전에 했을 때는 1, 2, 1 구조라 37번과 8번이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코렉트, 39번과 40번이 이제 뭐 코렉트나 디테일 그리고 인퍼 나온다라고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. 그렇지 않고 이제 최근에 본 시험에서는 37번 38번이 코렉트 인퍼 그렇게 나오고, 39, 40번이 메인 아이디어 코렉트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일부러 좀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, 결론적으로는 얘는 지금 이렇게 딱 픽스가 돼 있지 않다. 그러면은 이 나오는 문항의 개수는 어떻습니까? 이거는 같아요.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 한 문제, 코렉트 두 문제, 코렉트나 디테일 두 문제, 인퍼런스 퀘스천 한 문제로 나오는 건 같다. 동일하지만 순서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챙겨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그 나오는 그런 패턴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유리한 그 지문이 나오기는 해요. 근데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못 풀게끔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, 뭐 최근에 시험, 최근에 이제 277회 뭐 시험을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드리자면, 뭐 할까? 예를 들어 요놈 같은 경우, 이게 그 277회 37번과 8번에 나온 문제거든요. 이게 코럴 캐슬이라는 그런 건데, 그럼 이건 뭐냐? 이 사람이 혼자서 어떠한 그 전기나 이러한 도움 받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이걸 다 건설을 했어요. 본인의 힘으로. 그래서 왜 이걸 했느냐? 어떤 실현의 아픔을 이거를 실련. 예, 실현 그 차이인 거. 이걸로 이제 그 승화시킨 그런 케이스인데. 예, 여기 이제 나오죠? After being dumped by his teenage fiance. 예. 그러니까 이제 10대 때 받은 상처를
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, 뭐,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보시면, 입장료 뭐 50센트인가? 이렇게 받는 걸로 뭐 생각하신 것 같긴 한데, 또, 사람이 돈 없다면 다 이렇게 들어보내고 했대요. 되게 좀 너그러운 그런 분이신 것 같아. 이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, 이게 그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. 이 코럴 캐슬이라는 부분에서 코럴을 뺄 거래요. 예, 그리고 이제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, 그리고 원래 있던 스토리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버려. 그래서 소설을 집어넣어.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,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더라고요. 그럼 이제,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? 일단은 여기 나온 내용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빼고 프레임만 남겨놓으면은 이게 토플이래. 탭스 기출 문제의 그 구조랑 거의 흡사해요. 패러프레이징만 한 거야. 그러니까, 이 탭스 관리면에서 출제를 했을 때이 지문을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, 그냥.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역추정한 것뿐이고,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죠? 뭐 그레이트 피라미드 기저 이런 거 이런 게다 본문에 다 연결돼 있어. 일단은 그 백그라운드 알고 있는 거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엿을 먹입니다. 알고 있어도 내용을 이렇게 변개시키기 때문에 너무 되게 안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, 예.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경 지식이 많은 자가 유리하기는 해요. 그래도 저런 내용 알고 있으면은 이거 내가 들어본 건데 한번 풀수 있겠죠?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시중에는 이제 이런 문제 스타일로 나온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? 여기서 이제 제시되는 게 유말이에요. 파트 4를 잘해라.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현실적인 조언입니다. 이게 왜 현실적인 조언이냐? 자, 대한민국에 이제는 조금 한 10권 정도 좀 넘게 나온 것 같은데, 뉴탭스가 바뀐 게 2018년 5월이니까 아직 2년이 안 됐거든요? 근데 책이 한권 만들어지는데 기획하고 뭐하고 하는데, 진짜 엄청나게 빨리 만들면은 두 달이고, 근데 그건 퀄리티가 되게 낮아요. 그러면은 정상적인 속도로 만들어내면은 당연히 1년 걸려요. 근데 시험을 보고서 이거를 분석해야 되잖아. 그럼 더 걸릴 수밖에 없어.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시험 바뀌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야지 이제 웬만큼 분석이 되고, 2년 동안 치러진 그런 시험을 합쳐갖고, 이제, 말 그대로 통계를 내고 해가지고 문제를 내겠죠? 근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집은 남겼다. 라는 거. 그 뉴탭스 문제집 나온 거는 뭡니까?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하셨겠지. 근데, 달라요.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. 그래서,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되겠습니까? 현실적인 조언으로 구탭스 파트 4를 잘 푸시면 돼요. 오케이? 구탭스 파트 4를. 왜요? 같은 모놀로그고, 여전히 이제, 나름대로 그 파트 1, 2, 3보다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다. 그런데 물론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게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그 음원을 따야 되는데, 대본을 만들었어도 음원을 녹음할 때 이게 또그 필을 제공해야 되잖아요. 이제 그거가 학원하고 협의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파트 4 위주로는 대부분 다 수업들을 많이 하시죠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요건 뭐냐? 문제는 항상 주제와 세부가 섞여 나온다. 이거를 제가 121이라고 말씀드렸고, 어떻게? 한 문제는, 마피로네. 메인 토픽. 그리고 이두 문제는 코렉트랑 디테일 퀘스천.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가 인퍼런스 퀘스천 나오는데, 이렇게 걸리거나 이렇게 걸리겠죠? 자,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 좀 그래. 주제와 세부에 섞여 나온 게 아니라, 메인 아이디어랑 코렉트, 혹은 코렉트랑 인퍼,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, 섞여 나온다고. 그 얘기한 거야. 섞여 나온다는 게, 포인트가. 그 다음에 세 번째,
노트테이킹을 충분히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노트테이킹 이건 하지 않으면은 정답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. 예,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노트테이킹 좀 훈련을 했죠. 지난 한 8일 동안 되셨나요? 오케이.